이제 저희가 꼽은 열 번째 뉴스 중에 10인데요. 도심이 뿌옇고 전국이 아주 시계가 나쁜 상황. 우리와 중국 얘기를 엮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남혜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중국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중국 베이징 뭐 대기 상태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안 좋은데 1급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면서요.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? 네, 중국에 1급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사실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보가 내려지려면 네. 18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이 지속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중국의 경우에는 200 마이크로그램이 3일 이상이나 지속이 될 때로 네. 그때 경보가 내려지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베이징에서요, 초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많아서 기준치의 6배나 돼서 지금 보세요. 뿌옇잖아요. 네.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고 태양을 직접 바라봐도 뭐 별 부담이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자, 이 경보 레벨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만 3일 이상 저런 극심한 스모그가 계속되면 적색 경보가 내려지는데 우리나라에 오늘도 미세먼지 많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저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? 아니면 자체 우리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? 네, 그걸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. 네. 다행히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는 대기가 계속해서 정체가 되면서 이 미세먼지 쌓인 것들이 축적되고 또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고요. 네.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으려면 바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. 바람 계열이 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예. 불어야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. 자, 지금 오늘 오후에 촬영한 모습인데요. 저 멀리 있는 산은 뿌옇게 보이잖아요. 네. 시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호흡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. 근데 걱정하는 것이 이제 눈이 좀 찜찜하고 네. 또 멀리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혈관계에도 안 좋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입자가 또 워낙 작고 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머리카락에 무려 30분의 1 크기로 굉장히 작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이게 이제 머리카락을 확대하면 이런 정도의 굵기인데 네, 맞습니다.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? 네. 80마이크로그램인데 초미세먼지 입자는 2.5마이크로그램으로 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. 굉장히 입자가 작은 거죠. 뭐 아주 작다는 말 이외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네, 같은데 맞습니다. 이게 폐 질환에 이렇게 안 좋아요?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. 이 기관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 속으로 네. 바로 침투가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다가 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, 네. 피부 질환과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네.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네. 물을 자주 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중국에서 역시 이제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폐암 환자가 매년 80만 명씩 발생한다. 네. 근데 이건 굉장히 궁금한데요. 이런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때 과체중 그리고 노년의 여성에게도 위험하다.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네,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유해 산소가 이 증가를 해서 인슐린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인슐린 기능 저하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네. 또 과체중 가지신 분들 당뇨병도 위험한데요. 인슐린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뇨병이나 신장병에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.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건 오늘 오후에 찍은 건데 당분간은 네. 우리도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은 미세먼지 경고 계속 된다고 봐야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대기가 계속해서 정체돼 있고 당장 내일만 해도 지금 인천과 또 충청 지역,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쁜 단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주 후반까지는 네. 큰 추위도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가 정체될 걸로 보이니까요. 네.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인슐린 분비 때문에 노년에 좀 체중이 많은 그렇죠. 여성에게 특히 좀 안 좋다는 것. 네, 여성에게 것. 특히 좋지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. 9번째 뉴스인데요.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.